알렉스 할까요? 네, 알렉스. 이제 좀 공격으로 가야죠. 다이버였어. 다이버였다. 알렉스 왔어. 와, 알렉스 스캔들 이렇게 많았어? 야, 야, 알렉스 한번 파이팅. 호란 씨, 한지민 씨, 문지혜 씨. 아, 문지혜 씨는 뭐예요? 문지혜 씨. 문지 아나운서. 그 사랑의 짝대기 같은 걸 했어요.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거를. 근데 문지혜 씨가 저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런저런 예능을 하러 이제 방송을 다니면서 너 계속 자주 마주치신 거예요 저랑. 그런 식으로 되니까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아니 문지혜 씨 괜찮던데. 아니 문지혜 씨 괜찮아. 이뻐요.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만나는 건 어때? 아 그럼 뭐 제가 좋다고 그래서 만나지나요. 정규직인데. 정규직. 정규직은 쉬어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냐고. 그리고 항상 또 가까이에는 호란을 두고. 그러니까. 아, 호란 씨랑. 네. 호란 씨는 또 지금 호란 씨랑은 스캔들이 거의 한 5번 넘게 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아, 네. 그 호란 씨는 사귄다, 뭐 어디서 봤다, 동거한다. 동거한다. 호란 씨랑 데뷔 때 사귀었죠?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 만들어지고 전혀 네. 그런 이성적인 감정. 아니 근데 내가 듣기로는 데뷔 때 그 호란 씨 점을 찍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여기 사실 이제 혼성그룹이라고 해서 다 동거 소리 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옛날에 그 유열 씨하고 탤런트 그 박경수 씨가 동거 소리 있었어요. 아 신문에 났었어. 아 진짜네. 아니 신문에 났는데 전 빠질게요. 야, 우리도 좀 빠질게. 아니 옛날 신문에 났었다고. 그잖아요. 왜 이러지 지금? 어, 내 주변에 사람이 없네. 아 진짜 크게 났었어 옛날에. 그래서 박정수 씨가 유열 씨를 보고서 그냥 웃으면서 어 당신하고 나하고 동거 소리 뭐 기사 났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처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해프닝으로 끝난 거예요. 네. 예, 예. 근데 그건 그렇다 치지만 호란 씨하고 이거 지금 끊임없이 이렇게 나는 거 보면은.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동거설은 그것보다도 많은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요? 예. 네, 저는 뭐 나이가 조금 저보다 더 많이 든 여자랑 동거한다는 얘기가 또 얼마 전에 났었는데 네, 그런 얘기가 났는데 사실이에요. 저희 누나랑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그걸 보고 자꾸 저희 회사에다가 제보를 해요. 뭐 이렇게 집에 같이 이렇게 새벽에 왜, 들어가더라. 왜 회사에 제보를 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제보를 하는 게 난 그게 더 웃기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는 건가요? 자, 호란 한지민. 김태훈 씨 패스. 자, 호란 한지민 문지혜 씨. 물 들어가는 거죠. MC와 돼가는데 MC와. 자, 이거 저희 세 분밖에 안 됐는데 혹시 좀 방송을 보고 어, 왜 난 빠졌지 이런 분 계신가요? 아, 되게 섣불리할 것 같아. 맞아. 나는 저 급이 떨어지나? 빨리 됐어요. 후가 명단 좀. 아니 이런데 괜히 빠지면 섭섭하다고. 저처럼 그냥 몇 명 사귀었는지 얘기를 하세요. 그게 나아요. 실제로 연예인은? 저도 태우 씨처럼 야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날 설득하네. 야 이게 더 웃겨. 오, 왜 당신이 날 설득해. 그러네요. 친구는 이제 우리 편이야. 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태우 씨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잠깐 물 그러니까 발만 담그고 이렇게 잠깐 뺐던 약간 이쪽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친구들을 한 두 명 정도 만나보긴 했어요. 근데 말이죠. 태희 씨가 급이 많이 떨어지네. 우리 저기 알렉스 씨는 무슨 호라, 한지민, 문지혜인데 태희 씨는 사유리. 가로 열고 미스터 출연자 가로 닫고. 아, 사유리 씨는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사유리 씨가 이상형을 두 분을 댔는데. 네. 아 맞다. 예, 저 네. 많이 좋아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송대관 선생님. 아 조심해. 뭐야? 조심해. 그런 여자 조심해야 돼. 아 조심해야 돼. 아니 좋아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에바 씨랑도 또 연애설 나왔었어요. 외국인을 네. 좋아하는 거 주로. 괜찮아. 제시카 고메즈도. 오 제시카 맞아 맞아. 약간 진짜 그러네. 취향이. 급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 급이 안 떨어지네.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네. 그러네.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 사람은 무조건 언니 나은 것. 그러니까 외국인은 나은 거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그러니까 열려 있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건이도 윤건이도 우리나라 밖 나가면 신경을 못 쓰는 거야. 그래. 아 뭐야? 그러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잠깐만 이게요. 얘기가 네. 이렇게 마무리되면. 네. 아 이봐요. 태희는 나 혼자 좋아하고. 우리가 다 아름답게 포장해 줄 테니까. 어쨌든 언제 걱정하지 마. 언제. 아 근데 객들이 말이 많아. 저는 자. 진짜 저희 포장 다 왔다 가라고. 아, 손님이 왕인데. 아 어떻게 손님한테 그냥 왔다 가요. 저희가 네. 잘 만들어. 그게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 이분 얘기 좀 하죠. 쭉 보니까 윤계상 씨 추억만 잘 안 팔아요. 진짜. 사이가 안 좋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계상 씨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문희준 씨한테 들은 정보로는 아마 윤계상 씨가 안 좋아요. 지금 안 좋아요. 문희준 TV부터 깜짝 놀라겠다. 문희준. 아 형 팔이 잘못 잘못. 지금 채널 돌리다가 그래 나 안 해. 어, 아이돌의 정통한 문희준 씨에 의하면 리모컨 떨어뜨린 소리가 아,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계생이 형이 이제 팀을 탈퇴하면서 네. 당연히 그때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어. 네, 역시 물린 줄 말이 맞죠. 근데 근데 지금 김규라의 새로운 방패막이야. 아~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고 네. 각자의 위치에서 굉장히 열심히 다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실 만나면 어색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너무 다 축하해. 어제 그 당시에는 안 좋았던 얘기죠. 갈등이 있었다. 갈등이 있죠, 당연히. 아니 우리 저 라디오스타 용으로 추억 하나만 좀 팔아주세요. 다들 지금 네. 다 발표한 걸 가지고 예, 저희가 따끈따끈한 거 하나만 모은 건데 예, 하나만 윤계상 씨 걸로 합시다. 어이 또 나야. 계상이 형이 기억과 추억이라는 곡을 냈었어요, 예. 제가. 예. 그 G.O.D 형들 다 피처링을 해주고 근데 계상이 형만 안 했는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계상이 형한테 피처링을 해달라고 같이. 근데 계상이 형 입장에서는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같이 또 목소리를 섞으면 뭔가 자기가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만들 하다가 잘 안 되니까는 다시 또 뭔가 G.O.D의 냄새를 품는 이렇게 인식이 될까 봐. 아, 핑계는 그렇게 된 거고 김태희 씨. 근데 계상이 얘기를 한 게 이거예요. 이제 사실 뭐 되게 안 좋은 소리들도 되게 많았잖아요. 계상이 형에 대해서 뭐 네가 뭔데 G.O.D를 떠나냐, 뭐 G.O.D가 없으면 네가 없지만 이런 것들 막 자기 혼자 그거를 스트레스 이겨낸 것도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추억 하나 파실 거야 안 파실 거야? 네. 이게 추억인 거죠. 나중에 저한테 약속을 한 게 나중에 뮤직비디오를 찍을 일이 있으면 연기로 자기가 연기를 해주겠다. 됐어요. 안 살게요. 물건 받는데 안 산답니다. 반품 반품해. 문진 거 살게. 역시 추억은 역시 조용욱이야. 아, 제가 여기 감독님 친해요. 눈을 떠요 하셨을 때 G.O.D 눈을 떠요 하셨을 때 감독님이에요. 감독님인데 왜 이런 걸 만드셨어요?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왜 이런 걸 불렀어요?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걸 맡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줄 섰어. 아니, 눈을 떠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막 네. 어려운 분 도와주고 우리 어렵잖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우리 도와주고 있어. 당신이 눈을 우리가 눈을 떴어. 근데 김태우 씨가 수색 때 나왔어요? 예. 오, 대단한데? 아니 근데 연예병사를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벼슬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예병사를 제가 면접을 봤어요. 근데 이제 탈락된 거예요? 면접을 봤는데 여기가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 다들 연예병사. 나 그거 뭔지 알아요. 예. 많은 분들이 연예병사라고 그러면 막 웃으시고 그러는데 힘들어요. 저는요, 거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안 갔어요. 아, 동료들과의 차라리 어떤 수색 때 있는 게 낫다. 왜냐면 정신적으로 더 좀 스트레스 동료들 사이의 갈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그 얘기도 문희준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희준이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희준이가 이번에 껐다, 문희준. 제 시준이한테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윤교상 씨다. 뭐 요거 아닌 거 아니야? 요거는 아니라 시윤이가 뭐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시윤이가 저기 이제 윤계상 씨도 이제 저기 밑에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목욕을 하고 있었대요.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윤계상 씨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얼차례를 희준아 너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 희준아 사람 가려야 돼. 근데 문희준 씨도 그걸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풀었다고 하는데 아니 그 한번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계상이 형이 인사를 했는데 문희준 씨가 그때 뭐 신경을 못 써서 인사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근데 계상이 형이 후배니까 오기가 생기고 따라가면서 계속 인사를 한 거예요. 방송국에서? 네. 근데 문희준 씨가 그걸 계속 안 받았어요. 계상이 형이 이제 안 좋은데 되게 기분이 많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이제 군대에서 본 거죠. 야. 경례만 계속 시켜요, 저한테. 야, 문희준, 경례 똑바로 하네?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야, 너 한 경례만 20번 해. 너 보면은 진짜 빨리 가야 돼요. 그렇지. 네.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영이에요? 현영이 몰라 그랬대. 현영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곧 알게 될 얘기인 거야. 저희가 좀 미리 궁금한 거 얘기해서 읽어드릴까요? 기타 소식들 굉장히 소식들이 많네 이분들이. MC몽에게 피처링 해준 곡이 I love you, thank you. 대박이 났어요. 곡이 대박이 났어요. MC몽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원 수입이 가장 많은 노래가 I love you, thank you.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얘기인 즉슨 피처링 요구할 때 대개 이제 그냥 품앗이로 하는데 나 이걸 달라 그게 욕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요, 저 혼자 뭐 되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을 건지는 분명히 알지만 되게 잘못돼 있는 거예요. 관행이. 그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가장 뛰어난 건 목소리란 말이죠. 우리의 정말 이거는 삶의 그렇지. 어떤 무기인데. 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불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거죠. 이제 그런 얘기 같아. 부른 쪽에서 당연히 제시를 하고 우리가 잘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태진아 씨가 인터뷰 요청했는데 그때도 나는 견민 씨를 모른다 그래서 헐리우드 스타일도 거절했다가 그래 종신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근데 반대 앞에 지나 형님이 계셨어.
네. 화들짝 놀래갖고. 얼마 받았어요? 못 받아. 알러뷰 땡큐는 그냥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자랑 났잖아 그게. 그게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었더라고요. 정말. 아, 되게 솔직해.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원투한테 줬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났을 거예요. 제 말은 그거예요. 지금 원투도 떨어뜨리고 있어. 원투. 제 말은 그거예요. 잘 되면 정확히 쉐어를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그 목소리가 아주 몫이 크거든요. 어, 있잖아요. 두 분이 앞장서십시오. 윤종신 씨랑 해가지고 이쪽 인터뷰 쪽을 좀. 어? 그렇게 이루어지고 아, 있어요. 나 현민이 씨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 안 합니다. 하시고. 좀 우리죠 윤종신 씨가 좀 앞서 이렇게 좀 앞서서 예. 주시고 현민 씨 대박 나십시오. 저 이제 압니다 현민 씨. 김태우 씨가 만약에 김태우 씨 노래 네. 어떤 래퍼의 그 랩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래퍼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나? 전 가창을 줘요. 아 래퍼한테도. 예. 네. 맞아. 그게, 그래야 돼. 그게 신인이고 아무리 그래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뭐 왜냐면요. 차이는 있겠지만. 왜냐면요. 저도 이제 그 예전에 그 가수 할 때 컨트리 꽂고 그 룰러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랩을 제가 다 메이킹을 했어요. 아, 돈을 못 받았구나. 진짜 뭐 보나마나 만나 뺏겼나 보다. 웨그아. 와, 그거 다 주옥 같은 거 아니야? 아, 정말 뭐 명품 랩이죠. 그 랩을 제가 타고 가사까지 심지어 다 제가 썼거든요. 그럼 저작권이 나오시겠네요. 아니요, 근데 그때도 그런 가능이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그 래퍼들이 피처링을 부탁하면 래퍼들이 피처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8마디, 16마디 하면은 자기들이 직접 메이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작사 이름 안 넣어요. 그래. 그 공공의 사이트. 그러니까. 랩메이킹 이름 이렇게 넣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작권 쪽에 이 보호를 못 받게 되죠.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죠. 말이 안 되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아, 형 이거 좀 해주세요. 아, 이거 기분이 약간 고수라. 일단은 김구라 씨 나갈 거야. 예, 자기 이게 관계되지 않거나. 얘 김치라는 거 싫어합니다. 아, 그러니까 피처링을 좀 자기하고 한단 관계가 없거든요, 얘기는 지금. 제가 피처링을 좀 나중에 부탁해서 피처링 비셔야 돼. 아니야, 구라 씨도 피처링 했잖아요. 나는 옛날에 데프콘이라든지. 진짜로 했지. 이광기 노래도 했잖아. 이광기 씨. 예, 뭐. 오랐습니까? 아, 이광기 뺍시다. 아, 이광기 아니라 갑자기 급이. 아, 이광기는. 아, 야, 이광기 씨는 제가 저희 아들이 뮤직비디오 출연하고 아. 제가 또 피처링하고 아, 김 받았어요. 김으로. 광천김. 어, 네. 알렉스 씨. 아, 그 설문조사에서 그 1등을 했거든요. 각종 예. 설문조사에서 항상 알렉스는 껴있어. 그래서 함께 드라이브하고 싶은 연예인 1위. 1위. 추석 때 잘 도와줄 것 같은 연예인 1위. 최고의 기술라. 그렇죠. 많이 얘기를 많이 했네. 대신 개발에 신기술 있어요. 신기술. 네? 아, 신기술? 신기술. 신기술 있으면은 신기술이요. 네. 남자분들은 잘은 몰라도 여자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항상 좀 눈을 좀 계속 봐주면은 눈을 항상 봐라. 예. 되게 편안하게들 느껴지나 봐요. 예. 약간 타입이 약간 호영이 형이랑 약간 비슷해요. 아, 약간 비슷해. 아, 호영이도 그래. 굉장히 좀 스킨십도 많이 하고 좀 살갑게 하고 말년이. 호영이도 보면 이렇게. 말년이 아니야. 지쳐도 그 분첩증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형님? 그래도 아주 딱 사이즈 맞고 보시고. 아, 나 진짜 너 눈 하나 간신히 가린다 그거. 본인만의 노하우. 나는 이렇게 이성을 상대한다. 아, 제가 그 좀 나름대로 좀 노하우로 좀 전수를 해드릴까요? 네. 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아. 제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제가 막 얘기를 하다가 욕을 해요. 막 욕을 하면 아, 이게 뭐야? 아, 제가 가만있어 봐! 가만있어 봐! 아니, 그게 요점이 있을 거야. 막 욕을 해! 아만 말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해. 쓱쓱 욕을 섞으면 저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빠, 욕하지 마세요.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일리 있다. 일리가 있다니까! 아, 자기가 듣기 싫어. 안 좋아하면 무슨 욕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근데 아, 오빠, 듣기 싫어. 욕하지 마세요. 100% 넘어옵니다. 욕을 해보세요. 그거 훈계 아니니? 훈계? 훈계. 어? 진짜 욕 안 했어, 다. 어떡하지 마세요. 나 또 설득되고 있어. 아니야, 진짜야. 아, 표야. 욕을 하겠습니다. 근데 잘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근데 스킨십도 해본 사람이 하고 욕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갑자기 이 마스크에서 욕이 나오면 안 하는 거야. 그럼요. 오해받는다니까. 근데 솔직히 이거는 솔직한 얘기인데 저는 진짜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 싶으면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노래. 아, 노래. 아, 옛날 방법인데. 야, 가수들 약간 금기시하는. 그러니까. 가수들 사이에서는 약간 반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로 실제로 가수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술 한잔 하다 흥에 겨워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작당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희한한 게요. 남녀 가수가 섞여 있는데 같이 무슨 노래 부르는 장소를 가서 이제 술도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콘서트부터 훨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음도 하나도 안 틀리고. 음정만 딱 좋지 않아. 그렇지 않나 하고요. 필링 예술이고. 예술이고. 손짓 발짓 예술이고 막. 네. 아니 실제로 좀 관심 없었던 이성한테 노래를 불러줘서 넘어오게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이 오니까 그때 또 대신 하는 거지. 예. 악템을 보이니까 그지? 예. 아, 그때 스테이지로 나갔다 들어가면서 그 친구 옆으로 가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보통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게. 병 술병 들고 그게. 술병을 왜 들고 가요? 따라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음악 코너 가기 전에 예, 특별 질문입니다. 아, 예, 오늘 김국진 씨 주관이거든요. 네. 김국진 씨한테 어울리는 여자 연예인도 좋고 뭐 비연예인도 좋습니다. 한 분씩 추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김희정 씨를 저는 추천해왔지. 그래서 이 시도는 끝났어. 페이지도 끝났기 때문에 두 분이 정말 자유롭게 자 네. 김희정. 김희정 씨 추천합니다. 자, 아 누구 연예인? 딱 떠오르는 우리 네, 연예인. 연예인 아니어도 좋고. 연예인 아니어도 좋고. 어떤 스타일로 얘기하면 아는 뭐. 약간 저만 했으면 좋겠어. 네? 여자분이 저만 했으면 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댈 수도 있고 여자분 190이면은 말이죠. 아, 195하고 190이 좀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여자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태희 씨는 국진이 형. 근데 궁금한 거는 다시 한번 하시려고 저는 언제부터 아이들 낳겠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이게 아니라 인간의 평균 수명이 지금 한국이 한 77세 되는데 앞으로 32년을 혼자 살라고? 아니 지금 이제 그 여자분을 만나시는 게 그냥 그런 거 아픔이 좀 있으시니까 연애를 위해서 만나는 아 연애하다 결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순리지만 떠오르는 분 있어요? 네? 떠오르는 분 있어요? 저는 어리고 이쁜 여성분이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 멘트 좋다, 꿀이야. 근데 이 친구 참 마음에 들어. 이 멘트야. 그러시면 김국진 씨가 동갑내기 이쁜 분일 수 있습니다. 어허, 65년이네. 65년이네. 동갑내기요? 누구나 동갑내기? 65년생이세요? 네? 65년생 됐지. 저는 이제 국진이 형을 좀 이제 보니까 의외로 이 형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세고 강한, 생각보다 되게 강한 사람이라서 저는 되게 이게 한복이 어울리고 단아하고 단아하고 네, 진짜 형이 퇴근할 때 전봇대 앞에서 마을 어귀에 나가서 형을 기다리는 마을 어귀? 아~ 시골에 살아? 어쨌든 그래 약간 단아한 괜찮겠다. 단아하고 네, 괜찮죠. 아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국진이 형이 약간 좀 정적이니까 약간 좀 커리어 우먼 해녀 이런 분도 해녀 여러분 자 이렇게 쭉 얘기 들어오면서 결론은 잘 만드는 아 제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